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을 넘어 44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안에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꼭 여러분이 독점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을 주었는데 나는 그거 안 받겠소 한다면 너는 어째서 네게 절대 필요한 것인데 이걸 안 받을래? 난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서요. 그런다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온다면 받을 걸. 이런 때가 올 줄을 내가 왜 몰랐던가 하면서 상당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로 살기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내 육신이 끝난 다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효력이 발생할 때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의 내게 주신 자신의 생애와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키며 살 걸.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인자, 바로 내가 온 것은 인자, 내가 사람의 자식처럼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아 나 섬겨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느니라. 목숨이 대속물인데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라는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이요.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하는 책임이 죄를 짓는 자에게 값으로 꼭 다가오는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난 모른다. 원래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기어이 먹어서 지가 잘못해서 지가 죽어가는 일에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고 그냥 방관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또 우리가 그런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나는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죽어도 지옥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뭐 대책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데 무엇이 죄냐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의유, 거룩함이요, 선하심이요, 신령하심이요, 우리를 향해서 죄를 깨닫고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토록 구약시대에 죄 값은 꼭 망한다 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는 순간에 증명 죽으라는 말씀 그대로 죽음이 왔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 하나님 말씀은 맞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돼요. 때가 지나 사람이 지구 안에 충만하여 널리 퍼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니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항상 악하다.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그들은 돈에 미치고 좋은 집 짓고 육신이 호의호식하는데 미치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집을 잘 가서 행복하게 살며 성적 욕구를 다 충동하며 살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장가 가서 그럴까? 그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남녀가 동성애를 저질러 가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도무지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는 더러워지고 인간이 만든 생각은 다 더러워지니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인간을 지면에서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는데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 노아야! 네. 방주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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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라. 설계도를 딱 주니 아니오가 전혀 없이 노아는 세상의 물질 문명에 자기를 푹 빠뜨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살을 때 드디어 들려왔을 때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입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니다. 그때 자기와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구 안에 꽉 찼고 그리고 자기 지구 안에서 남은 것은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옆집에 이서방, 뒷집에 윤서방 다 반대하여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방주를 지켰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네 전 재산을 다 꾸집어내서 교회 짓는데 바쳐라. 예. 지금 몇 사람이나 할 수 있을까? 거의 없을걸? 거의 없을 거요. 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돈이 내 삶이 내 육신의 안식처가 이것이 내 삶의 근원인데 그걸 뿌리채 끄집어내놔라. 하나님도 세상에 그렇게 풍수가 없으십니까? 그건 못하겠소. 예, 그럴 사람 많지요. 왜? 내 생에 오직 구원주는 하나님뿐이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산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한 그 뒤에는 방주가 생겨났으니 드디어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노아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투자했으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야, 예, 방주문을 열어 방주를 엽니다. 바로 곧 하늘에서는 물이 퍼붓도 쏟아질 것이며 땅에서는 창수가 나서 아래에 있는 물과 윗물이 맞다면서 아주 지구의 인간을 싹 쓸어버려 짐승 나는 새까지다. 날아다니는 새가 나뭇가지가 있어야 앉을 텐데 어떻게 물 위에 앉겠소? 내가 없어버릴 것이다. 방주문을 열고 기회를 줘라. 방주에 타라고. 근데 누가 봐도 그 방주에 타는 것은 미친놈이야. 왜? 하늘이 멀쩡하고 땅이 멀쩡한데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 맞는 소리가 맞은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다 노아가 정신병자요. 저런 정신병자 봤나? 응?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후회도 있을 가망성이 없는데 무슨 아이고 저 큰 방주가 뜨겠냐 산 꼭대기서 저게 뜨겠냐 정신병자 누가 봐도 시대에 맞지 않아 나와 여러분들은 시대에 맞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고 주님의 생각에 맞춰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것이 살 길이야 왜 죄악이 관용하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인간을 쓸어버려 죽이려고 작정하고 방주를 지나고 있는데 한 번 기회 방주문을 열어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방주를 짓듯 교회를 짓고 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와도 좋소 다 와서 들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자 안 와 응?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모여 아이 좋은 초봄에 응? 아이 초봄에 아니 개구리가 알 낳고 아니 개구리 알하고 나가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어 아니 산에 할미꽃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판국에 무슨 놈의 교회 가서 할미꽃 오고 나가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들은 굉장한 상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린 지 지구상에 나와 영원히 상관하며 사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게 소망이야 그런데 방주문을 열으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짐승들이 암컷 수컷이 땅을 지어서 종류대로 계속 방주로 들어와요 근데 사람은 암컷도 수컷도 암도 안 들어와 안 들어옵니다 예 기회를 딱 준 다음에 노아야 예 방주문을 닫아 문이 닫히는 순간에 쏟아지는 비 그리고 터지는 밑에서 터지는 이 엄청 이 솟구치는 물 그래가면서 막 지구는 물이 부풀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쏟아지는 물과 땅에서 올라오는 물이 마땅 그들은 피신해서 높은 데로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그랬을 거 아니야 노아 말이 맞았네 우리가 그 배 타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 배를 못 탔을까 때는 늦으리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때가 있다 주여 나에게 신령한 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신치료 방주라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의 죄가 먹었어요 방주문을 열었는데 그까지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 키에 맞아도 지구는 차 산꼭대기까지 물이 덜렁덜렁덜렁 넘실대고 나는 새부터 땅에 기는 짐승부터 하나도 없이 싹 방주 안에 들어간 것만 말고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 무슨 희망?
인간의 영혼이 다시 살 희망이 없다. 아무래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자기 영혼이 살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없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고 그러셨으니 실수하셨겠는가? 절대 실수할 수 없는 분이 실수하지 않는 일을 진행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이렇게 죄값으로 인생은 처절하게 노아의 여덟 식구만 말고 종말이 왔어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이 먹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가정이 싹 다 영원한 방주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듯 신앙생활에 전력을 다하여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면서 내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완성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죄는 망하는 거야. 응? 죄는 망한다.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망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기회를 지면 나를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재앙과 저주와 지옥이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모를 때 닥친 최후의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참으로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합니다. 그때 죽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지금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노아를 이해할 걸, 내가 노아가 방주를 외전 나를 알 걸, 나도 방주 안에 들어가 노아가 믿던 그 하나님 나도 믿을 걸, 나도 노아가 방주 질 때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같이 질 걸. 예, 얼마나 많은 후회가 지금까지 이를 걸며 있겠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이요,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에 하루 살고 내가 산 것은 절대 후회가 없고 가장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았다는 기쁨을 그날 그날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풍요로운 도시요, 아주 돈이 많은 도시,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은 도시, 그리고 문명이 발전된 도시,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도시, 네가 어디를 택하겠느냐고 말할 때 그쪽을 택해 들어갑니다. 왜? 거기는 기름진 땅, 그리고 수많은 부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그 돈 갖고 하는 일이 육신을 즐기는 죄만 져. 죄만 져. 돈 갖고 하는 일이 참 너무 신기하지. 사람이 부유하게 잘 살면 돈이 흐르니까 잘 살겠지. 근데 돈이 잘 살면 잘 살도록 귀해진다. 왜 그럴까? 돈이 하나님이요, 돈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돈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돈 없이 어떻게 사냐? 돈이 있어야 되지. 야, 예수는 무슨 예수야? 돈이 예수 대수보다 낫지. 예수 믿으면 돈 주냐?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속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룩함,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생,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 예수가 주신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값,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옥 예수가 해결한다. 해결한다. 응? 예. 근데 사람들은 돈을 예수보다 크게 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적인 신령한 방주를 인생을 쏟아 부어가면서 천국의 영광과 찬란한 밀광과 내 재물을 하늘에 둘려하지 않는다. 왜? 세상에 두는 것이 우선 육신이 살 때 쓰고 남으면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인지 안 믿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갖다 놓겠냐?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겠냐? 지옥 간 다음에 야 내가 믿을 걸 주님이 피 흘린 것을 믿으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런 엉뚱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고 방주를 쳐야 되듯이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아 무슨 얘기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질러 없애버리겠다. 거기도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이 성적인 타락은 말할 수 없고 이 동성애를 통해서 남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뭐라고 흉언할 수 없다. 성경 읽으면 바로 나타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노새 집에 들어갔을 때 무릎 노소하고 수많은 남자들이 야 그를 내놔라 우리가 그를 인간하겠다 할 때 노시오는 말이 너희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내 집에 내 두 딸이 있는데 전혀 남자를 모르는 순결을 지킨 두 딸이 있다. 내가 이들을 차라리 너희에게 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할지라도 이들은 절대 손대고 악한 짓을 하지 마라. 소용없다. 그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성적 성적 타락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동성애적 타락이 이렇게 엄청나게 컸던 소돔 불태워버리겠다고 작정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조카 노시 소돔에 있거든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죽이겠습니까? 찾아봐라. 없네요. 45명이면요 찾아봐라. 없네요. 40명이면요 찾아봐라. 없네요. 미안하지만 30명이면요 찾아봐. 없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20명이면요 찾아봐. 없네요. 너무 죄송한데 한 번만 더요. 10명이면요 찾아봐. 없네요.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그럼 노선 의인이었더냐? 응?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사 아브라함의 강청을 보사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이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거든 기도해라. 내 믿음의 기도를 듣고 그를 살릴 것이다. 예. 노사 무슨 얘기요? 아무것도 챙기지 마. 빨리 빠져서 소알산으로 피해라. 여기 불이 쏟아진다. 불이 쏟아질 때 불기운이 거기 닿지 않을 정도까지 부지런히 뛰어가야 간다. 늦으면 안 된다. 뒤도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볼 겨를 없이 거리가 가야 된다. 급하게 가라. 여기 내 딸과 정원한 사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들 데리고 나가게. 야 이놈들아 불이 쏟아진다. 이 불바다가 된다. 다 죽는다. 빨리 나가자.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농담하십니까? 여러분요, 주님의 마지막에 최후의 목소리를 농담처럼 듣지 마라. 네. 설교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고 있다. 네. 지금 절대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듣거든 바로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네. 할 수 없어요. 그냥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면서 노새 마누라가 야, 그 많은 재산이 불타냐? 진짜 불탄다는 말이 맞냐? 이 두 가지. 가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는 순간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소금기둥으로. 소금기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지금도. 그 지금도. 가보세요. 지금도. 참 안타깝죠. 왜 그런 역사를 지금도 남기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가 안착된 곳을 내가 한 번만 가봤으면 설마 그 방주가 지금까지 있을까 할 텐데 첫 번에 가서는 너무 흥분이 되니까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창세기 6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참 믿었지만은 보니까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막 방주를 보는 순간 흥분되잖아요. 막. 야 이 방주가 진짜 나무로진 게 맞네. 응? 예. 거기까지만 방주를 보며 흥분 속에 왔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진짜 잔나무로 졌느냐 역청으로 졌느냐 자재 점검을 해가면서 충격받은 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돌을 이 돌추를 배 양쪽에 사방에 다 매달으면서요 이 바람이 이쪽으로 올 때 이쪽 추가 돌을 잡아주고 이쪽으로 올 때 이쪽 추가 잡아주도록 얼마나 지금도 그런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방주를 지어서 앉았는데 그 잔나무로 다 성경 대로 돼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흥분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노아처럼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수동과 고모네 때처럼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노아의 가족처럼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순종하는 자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없어졌더냐 창세기 8장에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나면서부터 악하다 응? 그래서 뱃속에서 그냥 어머니 발길로 차고 머리로 받고 하, 그러고 싸움질하다 막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 발길로 차고 머리로 받고 막 애기가 논다네 거기서 놀아 예, 누구랑 놀아? 막 나오면서 막 이제 드디어 막 싸울 때가 나왔다 막 하고 막 머리가 막 피태가 솟아가면서 막 시퍼란 실피태가 솟아가면서 막 태어납니다 막 예. 읽어봐 8장 21절 가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에게 왜 그러냐 물로 심판해서 싹 죽여버렸더니 또다시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죽여도 악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모든 것은 후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죄는 꼭 망하며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 없으며 나면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나면서부터 지옥 갈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응? 이런 인간이 태어나서 선덕도 베풀고 자비도 베풀고 다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 의가 있죠. 어? 저 사람 유명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나부터도 유명하면 안 된다. 유명하면 안 된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유명하면 안 된다. 윤석전 목사도 유명 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엊그제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텔레비 방송을 듣는데요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여기서 목사님을 만나다니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마음에 어이가 없어서 아니요 나 만난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주님의 말씀을 만난 게 영광이다. 영광이지요. 영광이지요. 아마 그분이 이 설교도 들을 겁니다. 응? 예. 그래가면서 그냥 두루에서 머리 걸렁걸렁걸렁 그래요. 응?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제가 텔레비 방송을 그만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된대요. 안 하면 큰일 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안 하면 안 된대요. 예.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지는데 유명하다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 자신이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끝난다. 전부 다 내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나타났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는 나무 자체가 맞는 게 아니라 농부가 있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있었기에 연세주왕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무슨 노력으로 벗어나갔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면 저주와 그 죄의 결과는 계속 가면서 죄값은 사망. 살았을 때는 죄 때문에 저주, 죽음은 지옥. 이런 비참한 인간. 근데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광한 문명을 총동원시켜 발전해도 행복은 없다. 행복은 없어. 참. 여러분 옛날에 미국을 가려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다 배가 생겼습니다. 배를 타고 배달을 갑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생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래 곧 제트 비행기가 생겨서 16시간, 17시간 오가는 비행기 시간을 뉴욕서 서울 인천까지 약 4시간이면 오가는 시간이 온다. 지금 전투기가 생겨서 뭐 저 괌에서 떠서 그냥 여기까지 순간에 금방 그냥 응? 이 몇 속도로 달려오는 그거 상상이 돼. 미사일이 생겨서 그냥 800, 900 막 날아가는 걸 보면
끝도 없이 간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문명이 발전되느냐? 살아보려고 발전되는 것이 결국은 다 망한다. 이 지구상의 군사과학이 최고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인데 인류는 그것 때문에 다 망한다. 핵무기 수소폭탄 한 번에 다 망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 지구 안에는 삶의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근본도 없다. 왜? 죄 아래서 생산되는 것은 바로 사망의 작품을 만드는 것뿐이니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생산하고자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은 바로 그분이 나에게 줄 생명은 그분 자신의 것인데 그분이 나에게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내놔야 되느냐? 내가 죽을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은 생명을 나에게 주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이런 큰 은혜 아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베풀 수 있겠느냐?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그러며 이웃집이 굶어도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는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은 피조물과 창조자의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사랑한다. 이 최고의 강한 힘은 사랑이다. 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네. 힘은 사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고두절미였고 죄값은 사망. 그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내가 죽어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음 그리고 그 군병들에게 이끌려 이제 총독 앞에 와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다 모으게 한 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죽을 죄를 졌는데 그분은 죽을 죄를 진 사실이 없어. 이 땅에서 죽은 자를 고치고 나완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병자를 걷게 하시고 이 땅에 하신 일은 인간에게 축복과 행복을 부여한 일이요 죄와 사망과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저지르는 일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하나? 참 아이러니합니다. 죄로 죽어야 할 인간은 영생할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나타나고 영생하실 하나님은 죄로 죽어야 할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예, 그분이 능력 없어서 벗긴 다음에 홍포를 입겠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보세요 총독의 군병들에게 붙들려 끌려서 관정으로 갑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을 절차를 밟으신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정말로 감사하죠. 가신 면류관을 엮어서 홍포를 입혔으니 너는 죽어야 한다고 이미 결정해놓고 홍포를 입고 가신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팍 씌우는 순간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시는 이런 온대지방이나 한대지방에 있는 가시보다도 막 비가 안 오고 악마돼서 새꼬챙이처럼 막 가시가 난 가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막 씌웠을 때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견뎌. 왜 안 견딜 수 있어? 우리 같은 것들이야 까짓거 묶어놓고 씌우면 씌우는 것이 별제가 있습니까? 그분은 기도하여 열두령해야 되는 천사라도 끌어다가 그들을 해치울 수 있고, 그의 목소리가 바로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들 보고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못하게면 못할 수 있고 말로 해버릴 수 있는데도 왜 참느냐? 당신과 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요구. 아멘이요. 이게 얼마짜리 은혜냐 그 말이요. 이게 얼마짜리 은혜냐 그 말이요. 이게 얼마짜리? 아 우리 같은 사람이야 묶어놓고 두드려 패면 받지 별장은 있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창조자라니까. 아니 죽은 손장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나올 시기는 썩어서. 여러분 나흘 돼서 썩었다는 얘기는 우리 여기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냉장고가 있습니까? 냉동고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43도, 44도, 46도 나가는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썩어서 나흘 됐어.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그러면 죽어가면서는 얼마나 썩겠네. 사람은 죽어가면서 많이 썩는 거니까 썩어서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에 별을 통인 채로 걸어나왔다. 이분이 그들 향해서 너희가 사라져라 하면 그 당시에 하나도 없을 텐데 말대로 될 텐데 왜 참으시나? 왜 참으시나? 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라. 아멘요. 남의 일이 아니고 당신 일이라니까. 지금 나의 일이에요. 지금 주님은 나의 방주를 지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기 목숨을 다 투자해서 내가 살아야 할 방주를 짓고 있어요 지금. 예.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때 왜 한마디 반응도 없으셨을까요? 응? 그리고 갈 때를 어른 애기 조르고는 것처럼 손에 들려요. 오른손에 들려. 왜냐? 너는 우리에게 조롱을 당할 만큼 너는 죄를 졌고 만인의 조롱꼴이라는 얘기야. 만인의 조롱꼴이. 만인의 조롱꼴이. 여러분들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만인의 조롱꼴이가 될지라도 예수가 그런 조롱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이라면 감사합니다.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날 위해서 축복의 보따리를 풀고 있는 주님을 배신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방주를 짓어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분을 모셔라. 예. 갈 때를 들었어요. 홍포 입었어요. 얼마나 볼품없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홍포 입고 갈태들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면 네가 왕이니까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맞냐? 맞냐? 희롱한다 이 말입니다. 응? 여러분요. 주님이 정말로 견디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덜 뻔했나? 우리 썩은 자존심, 별것도 아닌 체면 때문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골래고 삐치고 그러는 거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야. 주님이 당신에게 죄사함, 속죄를 주시기 위한 당한 고통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목 대신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에. 내가 그 십자가 묻힌 거 부인하지 못한 거 회개. 회개. 응? 보세요. 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무릎 꿇었으니 나를 한번 굴복시켜봐라. 응? 예.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응?
아니 가시관 씌워놓고 홍포 입혀놓고 갈대 손에 둘려놓고 조롱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런 모욕이 세상이야 됐느냐? 이런 모욕이야 됐느냐? 예, 찬양도 있잖아.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누가 홍포를 입혔더냐? 누가 가시관을 씌웠더냐? 누가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더냐?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희롱했더냐?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면 내가 한 짓 아닙니까? 회개하라. 어떻게 이 주님 앞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주님 앞에 내 것이 아깝습니다. 이 주님 앞에 기분 나쁩니다. 이 주님 앞에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감히 당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모독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짓밟습니까? 싸구려 치부합니까? 아니야. 당신을 견딜 수 없는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살려주기 위하여 대신 담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응? 왜 우리는 그렇게 이분 앞에 아까운 것이 많고 이분 앞에 그렇게도 싫은 것이 많은, 당신이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값을 치르고 내가 얻었는가를 모르든지 얻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게만 합니까? 그 얼굴에 침을 받습니다. 침을 받아 어떻게 견뎌들까? 응? 우리 같은 것이 묶어놓고 침 받으면 꼼짝 못 오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런 분이 아니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이런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는 분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나 때문에 나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아멘 주며 건져주시려고. 여러분이요,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응? 이 길을 가봐야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아. 네. 이 길을 가봐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네. 이 길을 가봐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견디는가를 알아. 네. 무엇 때문에 견디느냐? 딱 한 가지, 사랑 때문에. 네. 왜?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주지 않고는 영원히 당하는 고통의 지옥에서 건질 수가 없으니, 자,
차라리 내가 대신 짊어지고 당할지언정 너희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이 애절한 주님의 참으시고 견디시고 너그러우신 사랑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네.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네.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도 거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냐 그 말이야. 예, 손에 쥔 갈대를 뺏어서 갈대를 머리를 때립니다. 차라리 몽둥이로 때리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조롱거리가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런 조롱거리가. 예, 이렇게 희롱한 후 홍포를 벗깁니다. 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자기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아니 무슨 죄가 있었어? 무슨 죄가 있었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욕을 먹고 창피하고 희롱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든. 주님 때문이라면 도전하고 따지고 죄짓지 마.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가고 있는 거야. 아멘이요. 그 길 가고 있음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보세요. 얼마나 매를 맞아서 피를 흘렸던지. 33세 한참 나이에 주님이 자기가 지고 하는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할 형틀이요. 형틀, 그 형틀을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오르, 골고다로 죽을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저는 그곳을 한 네 번쯤 가본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저는 주님이 마지막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가는 일에 거기 지금 가면 성지순례 가면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놔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짊어지고 거기까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가벼운지 예, 10kg도 안 돼요. 가벼운 거 짊어지고 그래서 더 무거운 것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무거운 건 너무 무거워서 못 진대요. 실제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에 무게가 있냐 했더니 그런 십자가는 없대요. 왜 없냐고 물었더니 찾는 사람이 없어서 없대요. 그런 십자가가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최고 무거운 십자가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한 40-50kg 나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80kg짜리요. 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40-50kg짜리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가는데 내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심정을 가져보고 몰입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몰입이 안 되고 그냥 눈물만 나요. 눈물만. 왜 눈물만 나느냐. 나 같은 거 버려도 상관없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부끄럽고 모욕스럽고 창피하고 희롱당하고 이런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희롱할 수 있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겠는가. 침뱉지 갈대로 들리지 빼서 때리지 홍포 입히지 입히지 예 침대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다가 몇 번을 쓰러져요. 다른 행악자들은 딱 짊어지면 그냥 갑니다. 주님은 가다가 왜? 너무 많이 맞아서 막 살이 찢기고 피
시간 너무 많이 흘러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피를 많이 흘러봤는데 피가 흐르니까 앞에 힘이 아니 전혀 몽롱한 기운이 없더라고요. 기운이 전혀 없어요. 무슨 기운이 있습니까? 쓰고 앉을 용기조차 없어요. 그래도 몸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분량의 피가 확확 돌아갈 때 기운이 생기지 있는 피도 안 돌아가면 생기지 못하는데 피가 없으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 막 채찍에 맞아서 피를 얼마나 많이 그 맷장 맷집 속에서 쏟았던지 가다 갈 수가 없잖아요.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예, 십자가를 매달아 죽여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나가는 구레네라고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납니다. 너 이리 와. 이리 오라니까. 아니 최고의 권력자 군병들이 오라니까. 꼼짝 못 하고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너희 십자가 대신죠. 이거는 십자가는 대신 짊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 짊어지면 지가 가서 죽을 지 형틀인데 누가 바라보면 야 구레네 시몬 쪽에 십자가 질 만큼 죽을 죄인이네. 죽을 죄인이네. 길바닥에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망신스러우며 자식들에게 망신스러우며 가문이 망신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나 짊어지라니까. 아마 그때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그 길로 지난 것을 얼마나 원망했을 것이며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자기가 심센 장정이었다는 얼마나 원망했을 것이며 내가 어쩌다가 그 길을 지나갔을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가 가다 판게치고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 십자가 당신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주신 십자가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골고다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이르러 피가 쏟으니까 주님이 막 목이 말라 입이 막 버겁지고 벗어지잖아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줍니다. 여러분 쓸개탄 것이 얼마나 쓸개가 씁니까? 그리고 그걸 마시니까 마실 수가 있습니까? 뱉어버렸죠. 다 설명하려면 어디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답니까? 누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를 잘 모셔라.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십자가 치고 갔던 시몬의 아내입니다. 누포가 그 시몬이 저 지금 바로 십자가 치고 갔던 그 아들이요. 아들 한번 읽어볼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조금 대신 세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가문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배웁나니 왜 제가 눈물로 설교합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가 죽으러 가는 과정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 그리고 당신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상처받고 아까운 것이 있고 인색하고 비겁하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비겁하지 말자. 주님 앞에는 아까운 것이 없자. 아멘 합시다. 지금 내일 모레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절 집회를 앞두고 주님의 고난이 무엇이냐? 이건 당신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이 가져야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타양 같아도 그런 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가 지옥 가서 고통당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찌 인색할 수 있으며 어찌 교만할 수 있으며 어찌 이분 앞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윤석전 목사가 무엇 때문에 목회 생명을 걸고 가족도 두려우고 자식들도 두려우고 내 목숨도 두려우면 이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의 현장을 성령이 내 안에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그 주님의 생애가 있기 때문에 이것 앞에 이 주님의 생애 앞에 정말로 겸손하자 나를 위해 당하신 이 고난을 최고의 내 기업으로 재산으로 알자 아멘 합시다. 이것 들고 이 속에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으니 이것이 믿음의 재산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절에 세상에 감사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손에 쥐어드리면서 나는 당신이 당하신 고난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감사를 잊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구원받은 증거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만나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내 죄는 너 사라졌고 그를 믿는 순간에 내 죄는 사라졌고 회개하는 순간에 내 죄는 사라졌고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에 내 부활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죄로 멸망한 노아의 후대를 보았습니다. 죄로 불타버린 저 소돔과 고모라를 압니다. 그러나 니느웨성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여 이 엄청난 사랑을 모르고 주님은 이토록 멸시받고 희롱당하고 존대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박하지 이렇게 천박할 수가 없도록 그들이 가지고 놀았는데 결국은 죽였는데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인색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예배 시간도 못 지켰습니다. 3일 예배도 빠졌습니다. 금요철에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피 쏟아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배은망덕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그리고 참변도 안 되는 얼굴 체면 때문에 부르락새포락 했습니다. 기분과 감정 때문에 주님과 원수대교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안 나가지만 실상을 모른 채 생사를 못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흠뻑 갖지 못한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어떤 처사를 당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빌어먹을 놈 때문에 우리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며 그 전에 그 모든 고난과 조롱 당하실 때 나는 그 고난을 무시하고 조롱을 무시하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내 체면 내 의식 내 주식 자랑하며 살았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나는 그 구원 앞에 얼마나 매정한 자여 무정한 자였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사 하나님 앞에 설 썩은 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나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게 예배드리러 오든지, 주님 내가 이렇게 무지한 자여 주님의 피 흘리신 두렁 나아진 고통 나아진 십자가 앞에 그 고난이 그 조롱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왜 나 때문에 그런 모진 고난을 왜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묵묵히 견디셨는지,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매정하게 여기고 무시하며 너무도 당연히 여겼던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신을 즐기며 모든 문제를 돈으로 물질러 해결했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때의 나의 모습이 돈 노아 홍수 때의 그 타락한 실상이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락하지 않았노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를 위해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조롱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졌는지, 그것이 바로 나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무딘 때문에 당한 주님의 고난,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 그 고난의 음정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약한데 그저 내 의의를 충만해서 무시당하는 것 싫고 조롱당하는 것 싫고,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다, 아니 죄가 무슨 대수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뻔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내 의의를 주장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소. 나의 모든 뻔뻔함, 나의 모든 배신, 나의 모든 무관심,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나를 위해 그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그 고난을 몰라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고난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잊지 못할 십자가의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받은 조롱과 올 때 그게 바로 내가 조롱한 것이고 내가 올 때 한 것인데, 지금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예수의 마음도 모르고 십자가 현장도 모른 채 막연하게 앉아있는 나, 그저 돈이면 그저 물질이면 그저 나만 잘 되면 예수랑 상관없이 나만 내 문제만 들고 나와서 이것 해결달라고 저것 해결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며 주님이 당한 고난 인정함 없이 살던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무시할지 하나님 모르겠지, 남들 다 아는데 내가 하면 좀 어때서, 남들 다 아는데 이게 무슨 죄악이냐고, 하나님 말씀과 내 불순종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어쩌다가 내가 그 말씀 지켰다고 생생되며 내 의를 주장하는 이런 나의 불의한 모습,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무시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당하신 그 조롱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 내가 당해야 될 조롱을, 내가 당해야 될 처사를,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신 주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당연한 듯 그 은혜를, 나는 왜 당연한 듯 그 사랑을 받았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주를 위해 살리라. 배신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내가 관심 갖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 이제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그 사랑 알고 나도 주님 사랑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얼굴이, 고난당하신 주님의 난방울에
불안당하신 주님의 핏방울에 내 얼굴 뿜이며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나도 주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살고 내 영혼의 대유임을 깨닫는 신령한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데, 나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러 오셨는데, 나는 고난당한 주님을 외면하고 나를 위해 피눈물 쏟으신 주님의 전함을 외면하고 날마다 남을 위해, 날마다 내 것을 위해 나만 바랐던, 못지한 나, 주님의 심정도 몰랐던 나,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오늘이 있으니 내일이 있겠지, 내일이 있으니 나에게 무엇인가 더 있겠지, 아버지 막연하게 살았던 나의 모습,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를 위한 고난이라며 나도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생에 내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했던 나, 무심했던 나, 십자가의 사랑을 당연한 듯 남용했던 나, 그 안에 예수님의 고통에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픈 그 고난을 내가 무시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대를 아는 사람, 내가 그대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처사, 저를 위해 받아야 될 처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나 하나 마귀 사탄 귀신 손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빨가벗으시고 홍포 입으시고 가시관 씌우고 갈대를 들고 희롱당하고 아버지 멸시 추는데 모욕을 당하시며 침받고 갈대로 때리고 십자가를 치고 끌고 가되 갈 기력이 없어 구레네 시몬에게 아버지는요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올라가게 만들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이 시몬의 아내 그 아들 누포 시몬의 아내,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이만큼 하늘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 없는 추락한 초라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 구원해서 짊어지셨듯 이웃사람들을 위해 당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피 흘리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에 세상의 은혜를 받고 부활주일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은 예수가 나 위해 죽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했기에 죄 없이 맞았고 죄 없이 홍포를 입고 죄 없이 가시관을 쓰고 죄 없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희롱당하며 멸시당했습니다. 주여, 간절히 비옵거나 없나니 우리 자신들이 은혜의 값을 갚을 길을 두니 세상에 감사로 하나님께 기뻐 영광 돌리며 아들을 죽으신 값의 분량만큼 진심으로 내 속에서 소원을 일으켜 감사케 하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나와 생명의 삶의 만남의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만이나 나의 부활도 가지고 함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 밖에서 구원받으려고는 수작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사단 귀신은 십자가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인 줄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무시하고도 구원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우린 십자가의 은혜를 모조리 가져야 하고, 십자가를 달리신 고통의 고통을 가져야 하고, 피 쏟으심을 가져야 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날마다 치료 주님을 우리가 또 희롱하고 갈 때를 들던 멸시하며 천대하며 아버지 학대하며 살았던 지난날 이것이 이웃들에게 한 일이요 이웃들을 무시한 일이요 이웃들을 깔본 일들입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죄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십자가와 원수가 되고 저 신앙을 파괴하여 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온갖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내려 몸부림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나세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부활하신 주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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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깊이 깊이 깨닫고 감사와 눈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떠나간 마귀 사단 귀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지는 예수 피로 도말되버리고 거룩함으로 성령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식구들 정말로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감사하며 일하실 것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신 분 아멘합시다. 아멘.